가상자산 서비스를 실행해 옮기는 미국 최대 핀테크 회사 페이팔. 지난 6월 4주차 코빗 브리핑에서 미국 최대 핀테크 회사 페이팔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라는 주제로 페이팔이 가상자산 업계에 진출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10월 21일 페이팔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하여 6월에 언론 보도를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확실시했습니다. 페이팔의 공식 발표문에 의하면 4개의 가상자산인 BTC, BCH, LTC, ETH의 매매 대행 서비스를 곧 시작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서비스 제공 채널을 모바일 소액 송금 서비스 앱인 벤모로 확장하고 페이팔 네트워크에 등록된 2,600만 이상의 가맹점과의 결제도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발표 후 페이팔 주식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상승하였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핀테크 회사 페이팔은 가상자산의 잠재성을 일찍이 인지했음에도 그동안 사업 도입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2014년에 극히 일부 가맹점에서의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이 벤모의 경쟁사인 스퀘어는 손쉬운 비트코인 매매 기능을 캐시앱에 추가하여 돌풍을 일으켰고 이에 자극을 받은 페이팔은 가상자산 전략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설계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페이팔의 규모입니다. 페이팔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핀테크 회사로서 전 세계 3억 4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이미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지불 결제 플랫폼입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회사가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상자산은 더욱더 대중화되고 미스테리한 인터넷 화폐라는 부정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는 스퀘어, 로빈후드 등의 회사에 이어 핀테크 회사의 맏형격인 페이팔조차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상자산은 핀테크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신세대 서비스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향후 성장 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많은 핀테크 회사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지막은 이번 발표에서 페이팔 CEO인 댄 슐먼이 향후 디지털 화폐의 보급에 대비해 중앙은행들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싶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이 흥미 위주의 연구 대상이 아닌 중요하고 굵직한 트렌드이며 여러 핀테크 회사들이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며칠 전 발표된 라인의 CBDC 개발 플랫폼 출시 뉴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이팔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스퀘어에 이어 세 번째로 회사 잉여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상장회사 후보군으로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여러 면에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꼭 주목해야 하는 회사임이 분명해 보입니다.